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두 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은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 한 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 정당이라 불리는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